승희쌤의 영상 수업 GTQ 포토샵 수업입니다. 1급 시험이고요. 2018년 10월 문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문제 유형은 A 유형입니다. 문제지에 대한 건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로 파일명은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로 JPG 이미지 파일과 PSD 이미지 파일을 저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새 도큐먼트는 400픽셀에 500픽셀짜리를 준비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미지는 이런 형태 되겠고요. 자, 파일 뉴 해서 새 도큐먼트 준비합니다. 400픽셀, 500픽셀, 하이트로 해서 준비했고요. 저는 이렇게 그리드 라인을 그려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명확하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드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은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400에 500픽셀이라 50픽셀 단위로 그리드를 해도 좋지만 그러면은 너무 그리드가 많아서 작업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드 형태는 100픽셀에 한 개로 색상은 그냥 보기 편한 상태로 해주십시오. 저는 빨간색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미리 보기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뷰 메뉴에 들어가면 쇼에 갔을 때 그리드가 체크돼 있어야지만 보여지고요. 단축키는 컨트롤과 다운표예요. 요거는 온오프입니다. 컨트롤 다운표, 컨트롤 다운표. 자, 그리드를 하나 준비했고요. 문제를 보자면 첫 번째 문제 1급-1 그림에 필터, 컷아웃 형태의 필터를 준비하네요. 파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소스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에서 파일을 준비해 주시고요. 소스 파일에 1급-1 그림을 가져다가 도큐먼트를 이렇게 덕을 빼볼게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문제지를 봤을 땐 이 둥그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지에 처음부터 문제지에 이렇게 똑같이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좀 빼뚤하게 그려지네요. 100픽셀마다 자를 이렇게 그어 놓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가 좀 손쉽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문제지를 봤을 때 밑에 있는 밑그림의 둥그러미가 이렇게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중심이 라인이 시작되네요. 그렇다면 컨트롤 T 크기 조절을 하는데요. T 했을 때 조절점이 뭔가 안 보여집니다. 이럴 땐 컨트롤 0. 가생에 있는 모든 조절점이 보여지고요. Shift 키를 눌러줘야지만 가로 세로 비율이 맞춰집니다. 자, 크기를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자, 우리 아까 그 그림에서 봤을 때 중심의 위치가 요쯤 있었고 둥그러미가 이렇게 끊겼었죠. 엔터를 눌러서 크기 조절 마무리하고요. 컷아웃의 효과였습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 자, 여기 필터의 모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갔을 때 C 하고 눌러주면 C로 시작하는 필터를 바로 찾아요. 컷아웃.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패스를 저장하고 유모차 모양을 하래요. 그러면 유모차 모양을 요걸 그려야 됩니다. 자, 펜툴로 작업을 하는데 자, 유모차 모양을 봤더니만 동그라미부터 시작이 돼 있네요. 그러면 손쉽게 동그라미 바퀴부터 해볼게요. 자, 원 그리기 툴로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새롭게 레이어가 만들어지려면 쉐입 형태로 작업을 해주셔야 뉴 레이어,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필, 칠이 되는 레이어이면서 패스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쉐입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리는데요. 바퀴 모양에 맞춰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고요. Alt 키를 눌러서 현재 동그라미를 하나 옆으로 바퀴를 복사했습니다. 자, 이제는 펜툴로 나머지 그림을 그려나가요. 자, 펜툴도 마찬가지로 쉐입으로 그려야지만 새로운 쉐입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때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하고 좀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얼추 비슷하게 그리면 됩니다. 펜툴 작업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라인을 잡아놨던 거고요. 그리드 라인을 보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직선이,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곡선이, 방향을 바꿔주려면 Alt 키를 눌러서 마지막 꼭지점, 그렸던 펜 끝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습을 그리고요. 이때 위에 있는 부분도 마저 그려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 방향을 바꿀 거니까 Alt 키를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앤 드래그, Alt 키를 눌러서 클릭,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왔더니 손잡이 부분이 있네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클릭, 클릭해서 막대기를 그리고, 우리는 시간 안에 그려야 되니까요. 이거를 물론 정확하게 잘 그리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좀 빨리빨리 그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 동그라미로 나머지는 마무리시켰어요. 자, 그 다음. 나는 도저히 내 성격상 얘가 좀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조금씩 수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직접 선택 툴. 화살표 머리 하얀 툴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모든 레이어는 하나로 묶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한 걸 Ctrl E.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유모차 모양의 패스를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스 패널에 갔을 때 현재 패스를 더블 클릭하시고 유모차라고 저장하십니다. 오케이 했고요. 자, 이제 다른 레이어를 선택했다가 패스 패널에 가도 정확하게 유모차 패스가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 유모차 모양에 마스크를 씌워라. 1급 다시 이 그림을 갖다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급 다시 이 그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요런 그림이고요. Ctrl A, Ctrl C, 현재 작업하는 곳에 Ctrl V. 마스크를 씌우라는 얘기는 아래 그림만치 윗그림을 보여라. 클리핑 마스크를 말해요. Alt 키를 눌러서 요 레이어 사이를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마스크가 씌워졌고요. 자, 아래 레이어에 문제에서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3픽셀 그레디언트 내부 그림자. 자,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줍니다. 자, 스트로크 3픽셀, 그레디언트로 픽셀을 주래요. 그레디언트. 자, 막대바를 클릭해서 그레디언트 에디트를 들어갑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컬러는 더블 클릭해 주시면 CC00FF. CC00FF. 자, 두 번째 컬러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FFFF00. FFFF00 좋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런데 요거 명령뿐만 아니라 이너 섀도우 오케이. 효과 잘 들어가졌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급-3. 레이어 스타일을 베벨앤 엠보스. 요 애기 그림이거든요. 자, 1급-3 그림 한번 오픈해 와 볼게요. 자, 요렇게 요런 그림인데요. 여기는 배경으로부터 셀렉트를 잡아도 되지만 퀵 셀렉트 툴로 브러쉬 사이즈를 좀 키워서 대괄호 열고 닫기가 브러쉬 사이즈입니다. 애기를 요렇게 셀렉트를 잡으면 재빠르게 셀렉트가 됩니다. 잘 셀렉트를 잡았고요. Ctrl C 작업 화면에 Ctrl V.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모차 레이어에서 아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가 돼버렸어요. 이럴 땐 바깥으로 레이어를 빼고 Alt 키를 눌러서 레이어 사이를 클릭하면 클리핑이 풀립니다. 잘 들어와졌고요. 그런데 아이가 반대편을 보고 있네요. Edit, Transform, Flip, Horizontal. 수평 뒤집기를 했고요. Ctrl T 눌러서 그림에 주어진 크기에 맞지 아이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을 해줍니다. 무브 툴로 위치를 잡았고요. 그런데 유모차 위로 있네요. 레이어를 유모차 레이어 아래로 옮겨준다면 예쁘게 유모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잘 가져다가 베벨 앤 엠보스를 주래요. 자, 그러면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고 베벨 앤 엠보스 선택하시고 오케이. 기본값 주시면 별 무리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장식 모양을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식 모양. 커스텀 쉐입에 갔을 때 커스텀 쉐입 장식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무슨 눈꽃 모양 비슷하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꽃들은 꽃들끼리 뭉쳐져 있습니다. 그 쉐입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를 찾았네요. 첫 번째 여기다가 쉐입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컬러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위치 잘 잡아주고요. 주어진 문제에서 CC99FF 드롭 샤도우네요. 자, 현재 앞부분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CC99FF 자, 만들었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좋습니다.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요거를요 Alt키를 눌러서 위에다가 똑같은 거니까 복사한 다음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회전해서 위치 잡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았습니다. 크기도 조절을 했고요. 자, 그런데 컬러가 다르네요. 이럴 땐 앞부분에 컬러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은 00 FF 즉 흰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봤더니만 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별 모양. 자, 여기죠, 여기. 자, 별 그려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 별 갑니다. 자, 여기다가 쉬프트키를 눌러서 별을 그려야 별이 정확하게 그려지는데요. 이때 현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현재 레이어에 더해져서 그려집니다. 그리면서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줘야 별도로 그려집니다. 처음부터 쉬프트를 누르면 현재 레이어로 들어가 버려요. 자, 색상은 노란색이네요. FFCC00 자, 컬러 좋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아웃그로우 더블 클릭하셔서 아웃그로우 오케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큐트 베이비라는 글자 써서 마무리 시켜볼게요. 타입 툴로 커서 주시고요. 타임스 뉴 로만으로 큐트 베이비 자, 큐트 이때요 대소문자도 명확하게 따져야 되니까 대소문자도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타임스 뉴 로만. T자로 시작하죠. 타임스 뉴 로만. 자, 타임스 뉴 로만의 레귤러 45포인트 글자를 색상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네요. 그렇다면 어떤 컬러로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주고 나서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오버레이의 에디트. 여기 막대바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컬러 더블 클릭하셔서 CCCC66 자, 두 번째 컬러 더블 클릭하시고 CCCCFF 오케이 해서 오케이 해서 썼습니다. 자, 스트로크 효과 있네요. 스트로크 3픽셀 336600 336600 해서 스트로크 좋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주어진 문제와 다르죠. 살짝 이렇게 둥글려져 있잖아요. 레이어 웝 기능입니다. 타입 툴에서 위에 옵션 바에 웝 툴을 누르고 아크. 자, 살짝 기울임을 조금 줄여볼까요? 예, 요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런데 기울임이 조금 다르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회전해서 그림과 똑같게 요렇게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볼게요. 파일 Save As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작업하는 폴더에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1이라고 해서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요 JPG 저장을 먼저 해야 돼요. Save as 현재 크기 그대로를 확장자 JPG로 저장. 퀄리티는 최대 라지 품질로 합니다. 오케이.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야죠. 문제 보게 되면 PSD는 40에 50픽셀로 작업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40, 50. 오케이. 얘를 Save as PSD를 저장.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파일, 즉
JPG 완성한 파일과 PSD 줄여서 완성한 파일 두 개를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